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이제 멀어진 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그런 게 못 버렸기 때문에 제 또한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연락을 끊게 되고 이제 자연의 이치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사람 다 인연을 다 줘요. 기본 인연을. 근데 우리가 잘 쓰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제 후배든 누구든 간에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소질에 대해서 자꾸 묻고 내 소질을 찾고자 하잖아요. 소질 절대 천년만 가던 걸 못 찾아. 소질이 어디 있냐면 인생 교육 속에 소질이 있는 거지. 인생 교육을 들으면 네 소질이 스스로 나와요. 소질이 발복한다. 왜? 하나에서 막힌 게 뚫리면서 전부 다 발복하게끔 됐거든요. 근데 전부 다 내 소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요즘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밑에 세대들이 뭐라고 정확히 물어봐요.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꿈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못 찾았거든요. 우리 할배도 못 찾아가셨거든요. 7천 년 동안 따지면 7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내 소질이 뭔지 한 사람도 찾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그렇게 간 거야. 갔는데 지금 세대들은 아주 현명하지 포기를 잘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너희들 꿈이 뭐야라고 반 3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뭐냐면 꿈 없어요. 옛날 우리 살 때 어땠어요? 네 꿈 뭐야?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아인슈타인이요. 그죠? 뭐 슈바이처요. 뭐 이상하게 뭐 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꿈을 다 꾸는데 우리의 세대들이 전부 다 꿈만 딱 키우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이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뭐냐면 지금 MZ세대. 네 꿈이 뭐야? 물으면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남들보다 좋은 차 모는 거야.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예요. 막 잘, 일을 하기 싫고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막 차만 좋은 거 살면 되고. 뭐 인간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막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지금 MZ세대예요. 왜? 우리 부모님도 하는 꼬라지도 보니까 전부 다 포기했거든. 부모님 꿈이 있나요? 부모님, 내가 살아올 때 보면 뭐냐면 부모님 처음부터 돈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고 사는 MZ세대들이 뭐 꿈이 어디 생겨요? 부모가 꿈이 있고 뭐가 인형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요 자식들이 꿈이 생기지. 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사회 부모님 돼가지고 나도 멘토가 돼볼까? 하, 멘토 된 게 존경을 받네? 좋네? 뭔가 이런 꿈을 키워가는데 나중에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정확히 말해. 나 사회 멘토요. 이런 말 정확하게 할 건데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전부 다 어떻게 돈 벌어서 열심히 생활하지 먹고 살았고 뭐 허덕이는만 봐가지고 부모님을 보니까 꿈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MZ세대 부모가 꿈이 뭐냐 물으면 없어요. 우리 딸이 그러네. 바른스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더만은 너희들 전부 다 꿈이 뭐냐 다 물어보더라네. 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직장 잘 가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게 끝이에요. 왜? 우리 어른들이 그걸 못 보여줬거든. 지금 애들한테 꿈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걔들 인생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부터 전부 다 인생 교육을 받아가지고 꿈을 전부 다 자기들한테 심어주고 물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 꿈을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전부 다 어떤 꿈과 이념을 가지면요. 우리 자식들이 정확하게 이념을 가져요. 근데 부모가 먹고 사는 것만 봤다. 그것밖에 본 게 없기 때문에 절대 꿈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건 누구 탓이에요? 애들 탓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MZ세대들을 0.1미터 탔다고 뭐라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우리 어른들 잘못이지 걔들은 잘못이 없어. 지금 엄청나게 헤매고 있는데 이 헤매고 있는 애들 갖다가 전부 다 바르게 좌표로 잡을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멘토가 나와서 어떻게 돼? 목 터져라 지금 어떻게 돼? 강의를 하고 보든 안 보든 그냥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볼 거니까. 한 사람씩 보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남겨놓고 가면 돼. 우리 할 일 하고 가면 돼. 근데 이러다 저러다 말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의 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이런 인성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자식들한테 그런 어떻게 꿈을 전부 다 실어줄 수 있다.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근데 위가 깨지 않는데 밑에가 깨서 꿈이 만들어진다. 근데 어른들은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 처음부터는 싸가지도 없고 꿈이 없다 그래. 누구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어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보고 자라기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된장 맛이 야 이 집이 된장 맛이 좀 다르지 않냐고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아빠, 된장 맛이 더 똑같지, 뭐, 이러면서. 야, 이 집에 파스타는 알겠다, 그지? 옛날 그 애들. 야, 이 집에 콩나물 무침이 좀 뭔가 맛이 좀 미묘해, 좀 다르지 않냐? 이러면, 아빠, 콩나물이 뭐 무침이 다 똑같지, 뭐, 고춧가루, 딱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 5만 그 콩나물 무침 다 먹어봤거든요. 5만 집 방문하면 전부 다 뭐냐면, 이 집 엄마 그 뭐야, 된장국도 먹고, 저 집 엄마 미더덕 들어가고, 저는 미더덕 안 들어가고, 전부 뭐 5만 다 먹어봤잖아. 그래서 된장 딱 얘기하면, 된장 이런 맛, 10가지 맛 쫙 얘기할 수 있죠. 왜 우린 그걸 다 보고 맛보고 다 자랐으니까. 근데 지금 애들은 뭐냐면 뭐 다 똑같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니까. 그래서 안 물어봐. 근데 피자 맛이 어때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피자는 미스터 피자 어떻고 뭐 이상하게 우리가 모르는 걸 또 그렇게 한다. 우리 피자 맛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파스타 얘기하면 파스타가 열 몇 가지 얘기를 한다니까. 왜? 서로 보고 듣고 자란 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지금 어떻게 돼? 멋진 모습을 지금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다.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가슴이 아픈 거죠.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지 애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진 만큼 누가 어려져야 돼요? 이 사회가 어려지고 부모님이 엄청나게 어려지고 왜? 자식들이 사고칠 거거든. 자식들 사고 안 치대요? 처음부터 사고치잖아. 주식 투자에 다 날리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통장까지 가져가가지고 막 어? 돈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막 가상화폐가 다 날리고 요번에 전세 뭐 집 투자한 MZ세대 엄청나게 많대요. 연끌까지 다 끌어다가 전부 다 부모님들까지 다 끌어다가 난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다 끌어다가 다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 전세 사기. 요번에 크게 대란 난 게 전세 사기 아니에요? 갑자기 전부 다 죽어버려. 주인이 다 죽어버려. 이 전세가 어떻게 돼? 다 공정 붕 떠버리는 거라 이게. 그럼 뭐 당한 거야? 사기 당했다. 자연이 정확하게 알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거기 가는 다른 프로그램도 생겼더라고요. 그 생기죠. 왜? 지금 나올 때 됐거든요. 전세 사기가. 그럼 사기꾼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이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잘 이용하는 게 바로 뭐랬어요? 사기꾼. 정확하게 만들어내죠. 사기꾼 아니면 집안에 어떤 사고 나는 거. 요거 딱 두 가지. 요게 하나님 제일 많이 지금 이용하는 거야. 우리 집에 뭐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요새 얼굴이 왜 좋아요? 강의하다가 자꾸. 어? 아니, 근데 저하고 저 커피 한잔 먹으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 그렇죠?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누나는 요새 뭐 얼굴이 완전 꽃이 피고.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 누나는 또 그렇고, 우리 도발님도 그렇고, 전부 다 큰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전부 다 공부하면서 전부 다 유튜브 멋진 작품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 교육 작품이 전부 다 누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을 전부 다 이루게 하는 거라. 이것만치 큰 어떻게 공덕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공덕이 만들어지고, 이 공덕을 전부 다 내 조상한테 전부 다 어떻게 다 돌려주다 보니까, 나도 해탈되고, 우리 조상도 해탈되고, 이것만치 좋은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공덕, 이 업적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선대한테 전부 다 회양 다 시키면 돼. 그럼 우리 또 더 큰 공덕을 또 만들어내네. 신은 그것도 그 공덕을 받아 전부 다 다 해탈되고. 그래서 우리가 7000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풀지 못하고 또 숙제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우리 때, 우리 뒤에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지.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가족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손일 속에서 가족병도 같이 묻어드는 거예요. 왜? 그 누구 어떤 신이 오는 거예요? 딴 신이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안에 신들이 오는 거잖아. 신들이 올 때 어떤 재주와 실력은 가져오더라도 뭘 가져오는 거냐? 가족력까지 같이 다 가져온다. 근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에서 사회 존경을 받게 되면요, 그 가족이 전부 다 되게 돼? 다 사라진다. 왜? 신들이 전부 다 해탈할 거거든. 이때요? 특히 지금 가족병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지금 삼성. 삼성과 봤잖아요. 전부 다 가족병 할 거거든. 당연한 거죠. 그 요즘 애들 보고 유튜브에서 마이크 하대 좀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젊은 아들은 싸가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주식 투자 과상화폐하고 뭐 한다고 사이가 꼬라지 이렇다고 애들이 돈만 벌라 한다 해서 막 이리 뭐라는데 뭐랄 자기 하나도 없어요. 위에 어른들이 길을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밑에는 지금 헤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고 이걸 좀 다 어떤 이게 좀 뭐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답은 안 만들어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영 쓰잘데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너는 너가 이 젊은 사람을 위해서 사회에서 뭔가 필요한 일을 갖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작품을 만들고 내 거 챙기기 바쁘고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밑에 MZ세대를 전부 다 헤매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걸 갖다 이상하다 말하면 네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 헤매이급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MZ세대 전부 다 헤매고 있는 거지. 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좌표만 잡아주면요. 절대 비틀어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지금 비틀어가 사회가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그렇지. 어른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돼? 인생교육을 지금 제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식과 이 젊은 세대들 갖다 전부 다 바르게 전부 다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인성교육이 교수되고 내가 바르게 갈 길을 학생 전하고 사회 멘토가 되고 싶고 원명과 이념을 딱 써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도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게 그런 부분 직업에 대해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나오는 거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그 보고 배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면 사회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게 바로 자영업자래요. 자영업자라는 이름을 갖다 뭐라 해서 사회 대표나 했잖아요. 소상공인이라 했잖아요. 공인이거든요. 자영업자를 갖다가 멋지게 해서 표현하대요. 소상공인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인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이에요. 작은 공인이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기업가는 큰 공인이고 사업가는 더 큰 공인이고 그러면 제일 작은 공인을 했으니까 공인들이 30%짜리라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 왜? 네가 이름을 갖다가 명함을 받잖아요. 소상공인이라고. 그럼 공인이 공인짓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내 걸 챙기기 바쁘면요. 그때 이제 한번 두드리면 안다니까. 그럼 처음부터 소상공인이라고 붙이지 말든가. 요즘 사람들 자영업자 전부 다 뭐라 해요? 전부 다 아, 소상공인들 지원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공인들 한 사람도 없다니까. 전부 다 사인이 돼가지고 100% 어떻게 돼? 내 거 챙기고 내 거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다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돼? 돈을 갖다 끌고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기 때문에 공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사인들이다. 근데 사인들이 잘 살라 그래. 이 자리에 벌써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내 질량을 좋게 만든 다음에 내가 지금 자영업 하나 차렸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소상공인이라. 작은 공인이라. 작은 공인이 뭐 해야 되냐면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 처음에 내가 내를 좋아하게끔 잘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나하고 가까워지겠죠. 그죠? 나중에 가까워지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 나중에 처방할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처방할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풀지 못하는 뭐가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전부 다 풀어준다든가 그죠? 이 사람이 좀 더 헤매고 있으면 내가 상담을 해서 전부 다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우울증 걸려서 용기와 희망이 없으면 그것 어떻게 돼? 내가 말 한마디로써 용기와 희망을 줘가지고 세상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준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회 공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소상공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내 가게가 망한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말은 공인 해놓고 전부 다 뭐냐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돼? 그냥 사인들로 그냥 장사치로 전부 다 변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게가 어떻게 돼? 두 집 건너 한 집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둔다. 후천시대에는. 근데 네가 처음부터 공인한 말을 갖다 안 붙여야 돼. 나는 어떻게 돼? 장사치 명함에다가 뭐라고? 난 철저하게 내 걸 챙기는 사람. 이렇게 딱 하고 명함 파놓고 딱 하잖아요. 아버지 절대로 뭐라 안 해. 왜? 네 장사치를 했기 때문에. 자리 법칙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나는 사람한테 존중받을 생각도 없고 존경받을 생각도 없고 이 사회를 갖다 위해 살 생각도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내 거 챙기기 바쁘고 나는 그렇게 자연한테 어떻게 돼? 추원을 해놓은 거라. 장사치라고. 나는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때 봐, 나 사람한테 존경받는 그런 욕심은 내가 안 낼게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살면요. 너 사회 벌써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장사치로서. 근데 장사치라 명함을 안 받고 뭘 하냐면 소상공인이라니 더 멋지게. 자영업자든지 부족한가 봐. 대표라는 말도 부족한가 봐. 소상공인. 나는 작은 공인이라고 정확히 표현해놨어요. 그럼 작은 공인을 했으면 네가 공적인 활동을 했다가 40%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몇 프로? 30%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앞에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쫙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해준다든지 아니면 멘토에 어떻게 인성교육 갖다가 하나 어떻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나는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공인이 돼 있는 거예요. 몇 프로짜리 공인? 30%짜리 공인.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상공인. 기업인은 70% 공인이에요. 진짜 기업인은. 사업가는 전부 다 100% 공인이라. 근데 전부 다 기업가라 이름을 다 붙여놓고 사업가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저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하는 사람 나는 무슨 사업가라네. 그 명함 파는 순간 자기를 정확하게 내한테 시험쳐요. 면접 들어와. 그래서 명함을 갖다 함부로 파는 게 절대 아니란다. 이렇게 알려줘요. 나는 뻥튀기 하는 장사치 이렇게 정확하게 펴야 돼. 그럼 자기 미션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나는 무슨 사업가거든요. 뻥튀기 하면서도. 나는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 하면서 나는 무슨 기업가라 그래. 네가 기업가가 정확히 맞다 하면 네 이념을 갖다가 몇 프로 70%짜리 돼서 사회 전부 다 도움되게 펼치면 너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념이 없다. 그럼 절대 기업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나는 내가 소상공인부터 시작할 거니까 내가 공인이 됐을 때 내가 작은 거라도 이 사회 전부 다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롭게 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요. 내 가게는 계속 성장하지 절대 내가 추락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왔는데 전부 다 도시 건너 하나 전부 다 문을 닫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생각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생각의 질이 뭐예요? 낮다는 게 뭐예요?
니만 생기고 니꺼 챙기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 나왔으니까 니꺼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낮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절대 공인이 될 수가 없다. 니네 사회 한 뜸이라도 니가 행한 게 없기 때문에 다 거둔다. 이게 바로 후천시대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둔 게 아니라니까. 바이러스 전부 다 하나님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눈이 다 달려있어요. 니가 사회 활동에 도움되니 하면요. 절대 그 집에는 어렵게 안 만들어내요. 잘 되게 만들지. 아, 이점을 가지고 사회 도움되게 나온 사람한테 가게 문 닫게 만들 거야. 자네 법적 이건 절대 없거든. 가게가 잘될 수밖에 없다. 네가 어떻게 30%라도 공인 활동을 착하게 했을 때.